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동네에 명륜 아이파크 2단지 34평 매물을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집 보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나쁜 질병 때문에 집도 잘안 보여주는데, 요건 뜻하지 않게 친구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고 나가가지고 찍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일단은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지기네요, 여러분. 오늘은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가 아닌 동네 명륜 아이파크 2단지에 나왔습니다. 34평 구조를 보여드릴 거고요. 동네니까 말씀 안 드려도 좋은 건 아시겠죠? 주변에 메가마트, 동네 명륜 1번가까지도 걸어서 쉽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랑 여성지구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생활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철이랑 버스가 조금 먼게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하 1,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은 널찍널찍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 딱 들어오면 무인택배함부터 보이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잡히네요. 근데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건가? 아, 역시 요즘에는 위험합니다. 13층까지 있는 구조고요. 엘리베이터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린시티 아이파크 보다가 오니까 조금 그런 감은 있어도 깔끔하네요. 자, 소독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층마다 두개 호실이 있습니다. 요렇게랑 요렇게. 엘리베이터 한대 있는 게 조금 그렇지만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한 동당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구 들어오시면은 왼쪽 편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고요. 여기는 신발장 같네요. 신발장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신발장이 널찍하게 있고,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왼쪽에 그냥 화장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 보이네요. 안에 이렇게 세면대랑 변기는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왼쪽 편은 화장실이었고, 오른쪽 편이 아니고, 정면에 바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아직 짐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고층은 아니고, 총 층수가 13층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고층은 아니고, 중층뷰라 보시면 되는데, 따로 바다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동네이기 때문에. 네, 여기 시티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막히는 시야를 막는 게 없어서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네요. 네, 창을 등지고 바라본 첫 번째 작은 방 모습이고요. 따로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진 않네요. 붙박이장이 상당히 잘돼 있는 모습입니다. 붙박이장이 큼지막하게 아주 수납을 용이하게 할수 있게 잘돼 있네요. 네, 이제 거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장이랑 이어져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네요. 네. 숨어있는 수납 공간. 이것도 붙박이장. 아주 잘돼 있습니다. 34평 구조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돼 있네요.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은 없었나 보네. 아, 역시 거실에서도 뷰가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집 보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 끝으로 마니시티까지 보이네요. 저 끝에 마니시티 같은데, 네, 잘 보입니다. 네, 거실 창을 등지고 바라본 아이파크 2단지, 명륜 아이파크 2단지 34평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수납장이네요. 붙박이장 수납장이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아이고, 머리. 아우, 머리 박았습니다. 냉장고 타일을 짜놨네요. 냉장고를 이제 여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식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기쿡탑이 하나 있고, 여기도 가스레인지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오븐 같은데,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요거는 그 쌀통인가요?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행주 도마 살균기랍니다. 쌀통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실,
네, 이쪽에 뭐 세탁기 놓고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렇게 오면은 방이 또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에어컨 이렇게 달아놨네요. 안방 들어가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네요. 아, 여기 세탁기를 놓는구나. 여기 세탁기를 놓겠네. 건조대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밖은 잘 보입니다. 자, 안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방 안에는 드레스룸이 딸려 있습니다. 또 따로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여시면은 짜잔,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여기 파우더룸,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드레스룸이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있으면 진짜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욕조가 달려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비데가 딸린 변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작은 방.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작은 방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네요, 이렇게. 짐이 아직 정리가 많이 안돼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방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하나씩 딱 있어서 상당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드레스룸으로 돼 있네요. 네. 아주 수납하기가 용이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요 명륜 아이파크 2단지 34평 매물을 보셨고요. 내부 구조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